유튜브 친구들 구독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먹방맨 똥개요 개똥입니다. 네, 오늘의 먹방은요, 이제 그 일본 라멘에서 미소라멘인가? 미소라멘이라고 하시더라고. 근데 되게 많이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샀습니다. 가격은 잘 모르겠어. 2,500원씩이었나 하나에? 네, 일단 그리고 네. 뭐 개똥이 이거 진짜 조리하고 이거 튀김 제가 진짜 튀긴 거거든요. 저거 이마트 거예요. 일단 치즈 스틱은 저 뭔가 불량품으로 나와가지고 이게 야 보여주지 마. 딱 딱 하나씩 딱. 안 그래도 그래. 이게 신기한 게 여러분들 안에 치즈가 안 보여. 이게 치즈가 다 밖으로 다 도망갔어. 이게 그게 맛있는 거야. 그래. 여러분들 안에 치즈가 없는 치즈 스틱. 우리 동생이 튀긴 치즈 스틱 한번 뽑아볼까? 그냥 튀김으로 먹는. 튀김, 어? 그래도 잘 튀겼어요, 새우튀김이나. 그래서 김말이는 맛있죠? 맛있어, 이거 짭짤하네. 원래 이게 치즈 없이 먹은 거예요, 원래 자체가 치즈가 밖으로 다 튀어나오더라고. 이게 치즈가 밖에 나오면서 약간 고소하게 튀겨졌어요. 치즈가 지금 다 굳었어요, 이렇게 이상하게. 아 보기 좋다고요? 고마워요. 일단 한번 라면부터. 이게 6개인데 와 뭔가 이건 훈제오리예요. 이렇게 오 향이 엄청 고소해. 그냥 후추가 좀 들어간 것 같은데 향이. 와 이거 집기가 힘드네. 라면 주무한 거예요. 아 너무 뜨거울 것 같아가지고 이게. 개똥이빠 먹을 때 눈웃음 치지 말고 그냥 드시면 안 되냐요? 그건 제 마음이죠, 먹는 거는. 어? 제가 이제 어? 제 스타일대로 맞죠? 저도 모르게 어? 감탄이 나와서 어? 눈이 감아질 때가 있어요. 맛이 여러분들 나 한번 또 먹어볼게요. 개똥이 설명 잘하니까 개똥이 맡길게요. 일단 물 넣냐? 더 끓여야겠다. 와 짜네. 왜 이렇게 짜지? 원래 이게 되게 짠가? 아 여러분도 너무 짜요. 어떻게? 야 물 넣은 것 같아. 이렇게 먹는 게 낫겠다. 되게 짜네. 왜 이렇게 짜요? 물 훨씬 많이 넣겠네. 놀랬네요. 맛은 아직 물이 좀 들어가야 돼요. 살짝 짜가지고 왜? 와 이거 아 스프 하나는 원래 안 넣어야 돼요? 진짜요? 원래 짠 게 아니야? 근데 스프가 그대로 그거던데? 해서 먹어볼게. 제가 물 조절을 아직 잘 못한 것 같아요. 뉴스를 먹어야지. 지금 괜찮다. 와 여러분들 이거다 이거. 지금 괜찮아. 이건 매연만 줘봐. 야 넣으면 돼? 넣으면 돼? 이따가? 아니 그러면 또 짱게 일단은 좀 이따 넣더라고. 아 내려놓으라고? 응. 어,
어, 지금부터 먹어. 아, 지금 괜찮네. 아, 육수도 괜찮아, 여러분들. 그게 이제 딱 맞아요. 와, 엄청 아까... 맑아요, 그냥. 그, 맛이 진하면서 사리곰탕 같은 이렇게 진하면서 더. 사리곰탕에서 약간 좀 된장국도 맛 살짝 나고 좀 짜요, 살짝. 살짝 짜서 지금 물을 더 많이 해야 돼요. 이거 한 6개 끓인 건데. 괜찮죠? 와. 아, 그래도 괜찮네, 여러분들. 새우튀김이에요. 딱 찍어가지고 바삭할 거예요. 제가 잘 튀겼어요, 진짜 새우튀김은. 와, 진짜 네, 진짜 튀긴다. 와. 아, 국물이 많아야 되죠. 그러니까 한국 라면이랑 다르게 일본은 국물이 훨씬 많아야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바삭하면서 와. 이거 한번 넣어야 될까요? 좀 더? 구독자 15만 명 감사드립니다. 기다려봐요. 물망을 좀 더. 왜? 물망 나왔다. 뭔가 중간중간 내가 뜨거운 물 넣을게. 어릴 때 꿈이 동물원 사육사? 신발이에요. 케찹이랑 그게 머스타드예요. 면발이 그 소면 있잖아요. 딱 소면이에요. 그래도 소면인데도 되게 탱탱해요. 완전 김치가 완전. 일본 라면도 한국 김치랑 어울리네.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 한국 김치랑 어울려요, 근데. 살짝 느끼하다 보니까 김치랑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 근데 다 직접 만든 거예요. 아, 면은 이제 기름에 안 튀긴 게 차이예요. 아, 면은 이제 기름에 튀기고 안 튀기고의 차이인 것 같아요. 오늘 영화 그 뭐지? 판도라. 판도라. 난 내가 영화 본 것도 기억이 안 나네. 판도라 봤는데 너무 울더라고요. 그래서 좀 마음 찡했어요. 혼자 울고 있던데. 슬퍼요, 엄청. 항상 눈물 찔끔찔끔 흘렸다. 아, 아직도 감정이 아직도 지금 추스려지질 않아요. 아, 그
오늘 키땡이랑 같이 하루를 보냈는데 운동 갔다가 밥 먹고 그 다음에 영화관 보다가 트리 꾸미고 아주 그냥 어? 가가 되신다 형님. 어? 왜? 형이가 있는 게 싫어? 슬픈 먹자. 동생 새우 머리 좋아하지? 어. 동생한테 새우 머리. 동생이 튀겨준 새우튀김 한번 먹어볼게요. 머스타드 딱 해서. 오, 뜨거워. 너무 맛있다. 아, 너무 뜨거워요, 여러분들. 물이 금방 없어지지. 응. 와, 그러니까 이거 중간중간만 넣어줘야 될 것 같아. 아유, 뜨거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한 세 봉씩 끓였어야 될 것 같나봐요. 우리가 배가 고파가지고 한 여섯 번 한 번에 끓였는데, 와, 그 어? 일본 라면이 좀 짠 편인 것 같아요. 일본 라면은 그거잖아. 매운 게 하나도 없잖아, 여러분들. 거의 느끼하고 짜고 그런 게 있잖아, 여러분들. 그래도 맛은 그래도 나는 일본 라면이 그나마 괜찮던데, 여러분들. 다른 나라 거보다. 그럼 한번 먹어볼까요? 아, 그거 신났네. 선물이지. 확실히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 소면 같은 게 물을 더 빨리 없애는 것 같아요. 약간 소면이 물을 좀 더 빨리 없애요. 느끼하고 짜고, 그게 있는 것 같아, 좀. 면이, 여러분들. 이렇게 잡잖아요? 페이버서인 줄 알았어, 페이버서. 면이 아주, 어휴. 페이버서. 아, 피부에 윤기 나는 거는요, 이제 조명이 좀 반사하는 것 같아요. 조명의 힘이랄까요? 페이버스 소리 들리십니까, 여러분들? 저는 들리네요. 뜨거워요. 아, 개떡님 안 씻어서 물감 나는 거예요. 알면서. 근데 면은 다 좋아요, 제가 진짜. 근데 일본 라면 먹기 전에 이렇게 일본 라면 집에서도 많이 먹었어요, 여러분들. 이건 여러분 가발인 줄 알았어, 순간. 막, 이렇게 드는 순간. 여성형 가발 같은 느낌이에요, 이거는. 이게 모양새가 자꾸 특이하게 나오네, 여러분들. 이건 가발이에요, 여러분들.
아. 야, 얼마나 흔들었느냐? 어? 형 한번 방수 한번 사고 내봐라. 어? 겁나게 흔들었냐? 와, 뭐 그냥 바지가 그냥 분수가 쏟았구만. 어? 왜 그래 형 오늘따라? 아니, 맛은 그래 나쁘지 않아. 진짜 맛있었는데. 한 번 드셔보세요, 진짜. 왠지 국물이, 이건 면보다 국물이 더 나을 것 같아요. 밥 말아 먹기에. 국물이 김치가 진짜 잘 어울린다. 맞지? 김말이 옆에가 이제 치즈 스틱 이거 이거 새우 치즈 스틱 새우 오늘 치킨 많이 팔린다면서 여러분들. 치킨 하나씩 다 먹어요. 오늘 축제 분위기니까. 에이. 저는 이 순간을 잊고 싶지 않아요. 이거 새우튀김은 이제 이마트에서 하나에 1,000원 정도 해서 5개에서 한 5,000원 정도에 팔 거예요. 5,000원 정도. 5,000원 정도. 머스타드 딱 묻혀가지고. 제가 머리를 못 먹습니다. 네. 머리 한번 먹은 적 있었는데 방송에서 큰일 날 뻔했어요. 너무 맛있다. 그럼 머리를 이렇게는 못 먹고 버터 있잖아요. 버터에다가 그냥 머리 튀겨놓은 거 그건 되게 잘 먹는데 이건 좀 살짝 좀 라면이 그만 줄어들이네. 여러분들 이거는 그거 같아요. 이거 나무 같아. 나무 그 있잖아 여러분 반지 제왕에서 나무 그 모양. 야 무슨 소면으로 화가 되시겠습니다. 이게 나무 같은 느낌? 화가 해도 되겠어. 아. 응? 아 뿌리네 뿌리. 그 인삼뿌리. 인삼뿌리. 어 인삼뿌리. 똑같네. 이게 한 번씩 소명이 굳은 게 있어요. 네 굳은 거는 좀 펴줘야 돼요. 왜? 젓가락질을 TV에서 보면서 연습을 했는데도 방송만 되면 왜 이렇게 긴장되는지 겁나게 안 되네요 진짜. 오! 너무 고마워요. 뭐 김치를 한 바가지 나왔어 입속에서 그냥. 이 고기도 따로 산 거예요. 이마트에서. 한번 먹어볼게요.
나는 징긴 다시 고마워요. 맛있냐? 약간 튀김옷으로 덮여있는 듯한 훈제 같아요. 와, 치즈스틱이 언니. 응? 아주 치즈스틱 그냥 죽여? 여러분들 전 금수저거든요. 이 정도 먹어야죠. 그 치즈스틱 한 번에 딱 잡아가지고 여러분들. 이거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후식은 여기 뒤에 있어요. 여기랑 이제 과자 네 종류 사왔어요. 포카칩으로. 그래가지고 또 팬이 보내주신 거 제일 잘 보이는 명당 자리에 놔뒀습니다. 튀김 중에 새우튀김 제일 맛있죠. 판도라 왔어, 판도라. 김치 제가 만들었으면 맨날 자랑했죠. 응? 제가 김치 만들었으면 제가 항상 제가 만드는 거 자랑하잖아요. 제가 만든 게 아니니까 자랑을 못하고 있죠. 그게 응? 내가 만든 거였으면 진짜 하루에 한 번씩 와 김치 진짜 맛있지 않냐 하면서 응? 역시 내 솜씨입니다 이러면서. 이거 팬이 보내주셨는데 너무 맛있어요. 항상 라면 먹을 때나 뭐 원래 제 중국집에 있는 김치도 맨날 먹었었는데 이제 그거 안 먹고 여기 집에 있는 거 먹어요. 진짜 튀기는 거예요. 너무 뭐야? 와, 왜 그런 거 봐라. 아, 광고 한번 들어갔어요? 광고 들어가도 돼? 네. 그럼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광고 한번 들어 가시겠습니다. 세 번. 선택 받으신 분들만 들어갔을 겁니다. 누군지 잘 모르겠네. 제가 일본 라면을 포장에 올렸어요. 원래 사는 게 아니라. 근데 면은 포장이 안 된대요. 덮밥 같은 거 밥 종류는 포장이 되는데 라면은 안 된대. 그래서 못 해왔어요. 제 머리에요. 아, 여러분들 트리 이렇게 준비했는데 여러분 트리 이야기 안 나오네요. 섭합니다. 트리 정성 많이 들어갔는데 이거 한 마리 없으시는데? 돈도 비싸고 또 하나에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분위기 좀 내려고 이렇게 국물 말아볼게요. 짭죠. 남자 둘이서 저거 30분도 만졌어요 여러분들. 한 시간도 만졌고 같은 거야. 오래 걸렸지. 아 제가 가려져서 그래요? 죄송해요. 제가 또 내 얼굴 때문에 가려진 거구나. 우리 데이로망님이 내 얼굴 때문에 가려진 거죠. 제가 더 빛이 나서 죄송합니다. 맛있게 먹, 일단 밥 먹을게요. 잘생겨서 고맙습니다. 아, 색깔이 있어서 안 보였어요? 여자친구 없어요. 트리 이마트에 가서 좀 샀어요.
근데 전보라면 드신 분 있어요? 전보라면 좀 비슷해요 맛이. 맛이 면이 느끼하고 면도 똑같고. 전보라면 드신 분들 와 면 진짜 맞네. 다 붙어있냐. 예. 근데 면 6개 치고는 양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맞지? 양을 많이 주네요 이게. 좀 많네. 구독자 15만 명 넘는 기분이 어때요? 서로 토닥토닥. 아이 15만 되겠습니까? 50만 찍어야죠 지금. 어? 15만 명 가지고 지금. 네, 고맙습니다. 역시 말 잘해. 주빵 맞이 소주만 잘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열심히 해가지고 15만 명이 아니라 여러 팬분들 다들 이렇게 모집해가지고 수순 장군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공주님 새우를 안 먹네요. 야 너 새우 먹는 모습 좀 보고 싶대. 아 너가 골고루 좀 먹어줘야 돼. 제가 짠 걸 맛을 잘 음미를 못해요 여러분. 솔직히 어릴 때부터 짠 걸 할머니가 거의 짠 걸 많이 만들어줬잖아. 그 막 시금치도 짜고 막 이랬잖아. 국도 짜고. 근데 단무지가 막 뭐 짠맛이 그렇게 느끼지 않아요. 저희는 단맛이 느껴져요 저는. 좀 뭔가 단무지 먹으면 막 뭐 시큼하고 그렇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진짜. 맞아요. 달아요 그냥. 단무지는 이제 통째로 안 먹는 이유가 이제 좀 지저분해가지고 업그레이드 됐잖아요. 예전에 좀 다르지. 치가 엄청 크네. 다 너 사이즈다 왠지. 새우 머리 먹을 때 좀 조심하세요. 혓바닥 찌르니까. 그 여기서 튀김이 좀 아쉬운 게 고추튀김이 제일 좋아하거든요. 진짜 고추튀김. 안에 잡채 있어가지고 막 고기 덩어리. 김치 고르기 시작해요. 원래 김치 고르면 안 돼요. 근데 너무 커서 입에 안 들어갈 것 같아. 와 이거 국물 밥 말아먹기 딱 좋겠다 이거. 완전 뭔가 해장하는 느낌이다 이거. 약간 살짝 딱 곰탕 같아 그냥. 밥 말았을 때 딱 이거 물 간을 좀 잘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약간. 너 집에 그거 있더라. 뭐? 그거. 근데 참치 있거든 그치? 참치 넣어가지고 밥 비벼면 딱일 것 같은데 이거. 내가 다 떴나? 다 떴나 많아. 좀 느끼해요. 밖에 나가면 알아본 사람 많아요? 아니요 없어요. 영화관에 가든 어디 가든 한 명도 못 알아. 네 저희는 원래 여러분들 밖에 나가 그림자예요 원래. 진짜 알아본 사람 없어요 여러분들. 저희 뭐 인지도 높다고 생각하시는데 여러분들 저희 나가면 알아본 사람 진짜 없어요 여러분들. 진짜 없어 진짜. 진짜 똥순이가 알아본 사람 많더라고요 여러분들. 똥순이 화장실에서 알아보더라고요. 화장실에서 한번 알아봤다고 좋아하던데요. 아니 여러분들
라면. 와. 저. 많아요. 많죠. 여기 더 있고. 여기 더 있고. 자주 또 욕심 많대요, 나보고. 와. 아, 왜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명 때문에 막 크게 생각하지 마. 응? 다른 분들은 아무 말 안 하시잖아, 다른 분들은. 괜찮다. 주말에 잘 찍었어요. 동생이랑 왜 한 번에 떴냐면 전 이렇게 많아요. 아까 한 번에 많이 떠서. 아이고 우리 해시꾼이 백구기를 멍멍 이게 왜 백구 고마워요. 배 부르고 그런 건 없어요. 욕심 없어요 진짜 먹는데. 제가 만약에 여자친구 사귀면 제 먹는 거가 다 줄 수 있어 정도. 저 진짜 식탐이 없어 여러분들. 나도. 나도 여러분 진짜. 나는 그냥 배 여자친구가 만약에 있으면 자기야 난 배불러. 자기 거 다 먹어 이거. 나 상관하지 말고 이 정도로 식탐이 저는 그렇게 자기야 먹어도 돼? 세진 않은데 여러분들. 자기 아, 뭐 자기야 아니. 진짜 여러분 진짜 아니 저 진짜 없다니까요 식탐. 여러분들이 오해를 저를 삼고 있는 거죠 지금. 진짜 없어 진짜. 저는 진짜 여자들은 이게 혼조예요. 뼈가 있다 이거. 고기에? 뭐 뼈야 뭐야? 홍지 뼈. 약간 튀김처럼 딱 돼있죠 살짝. 먹을 수 있는 거지. 동생아, 치즈가 어떤 거 집어 먹어야 될지 모르겠다. 우리 사랑하는 동생. 치즈가 거의 밖에 나와가지고 바삭바삭 튀겨졌네. 큰 거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라면 먹은 거는 전보라면 도전한 거랑 똑같아요 진짜 맛이. 아 진짜 전보라면이네 생각해볼게. 그냥 전보라면이었다. 전보라면 진짜 여러분 전보라면 막 아시죠? 일본 라면집 이거 진짜 전보라면 맛이야 이게. 면발 노예. 맞지. 진짜 지금 막 도전하고 있는 느낌이었어 방금. 저 전보라면 많이 갔잖아 세 번이나. 근데 오늘 양이 제일 많은 것 같아 전보라면 중에 양 중에. 맞아 그냥 국물이 곰국 같아요. 근데 이게 간에 되게 잘 맞춰야 돼요. 아. 아 저는 리얼 사운드는 아직은 생각이 없어서.
가끔 관리해요. 뼈가 있네요. 아, 새우는 사는 게 뭐예요? 각각류 알레르기가 있는데 약간 새우는 이렇게 튀겨져 있는 거 괜찮아요. 근데 또 생새우처럼 약간 그런 것도 좀 그렇고 산책 좀 오래 가요. 트리가 이렇게 하면 잘 안 보이네. 트리를 어디다 놔둬야 될까요? 여기다 놔둬야 돼. 여기 좀 더 옆으로 놔둬야 선택. 될까? 선택했다가 그려야겠다. 놔둬볼까? 응. 운동은 유산소 운동을 주로 하죠. 이렇게? 오, 괜찮네요. 그래, 이거 어? 돈 주고 샀는데 티가 안 나면 되겠어? 맞죠? 그렇지, 돈 주고 샀던 건데. 똥이 22살이에요 이제. 김말 이게 머스타드랑 케첩 있어요. 어, 맛있어. 김말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간장만 딱 해서 먹으면 좋은데. 말랑말랑해요 소울튀김이. 소울튀김 뭐? 뭘 소스가 어울려요 여러분들? 간장? 머스타드? 아니면 칠리 소스? 아니면 케찹? 형은 생튀김은 그냥 머스타드? 튀김은? 제 친구 중에 듣는 애 있었어요. 소스 다 팔 필요 없고 핫도그 설탕을 찍어 먹길래. 원래 핫도그 설탕 먹잖아 여러분들. 근데 설탕으로 튀김을 다 먹더라고요. 튀김은 설탕이 맛있대, 무조건. 인정. 아, 진짜? 먹었어? 케찹에다. 아, 케찹이랑 그 핫도그. 핫도그는 먹어봤어. 오늘 새우가 한 마리 도망갔어. 타르타르 소스. 그걸 제일 까먹었다. 타르타르 소스. 나 진짜 맛있는데. 형, 김말이 하나 틀틀면 있어. 잘했어. 어이, 김말이가 도망가네, 이게. 네, 딱 끊긴 거예요, 이거. 설탕 플러스 케찹, 맞죠? 나도 응. 내치야. 팀 한 2만원 줄걸요? 일본의 배추 튀김이 짱이에요. 아, 배추도 튀김으로 만들구나. 어, 근데 맛있겠다. 우리 이쁜 애님이 한 게 고마워요. 아, 잠 오신다고. 아, 내일 봐요. 저는 국물에 못 말아 먹을 것 같은데. 약간 짜서. 왜? 굉장히 짠데? 짠 게 안 느껴져? 어. 장난인데요? 나는 괜찮은데?
너 뭐, 국자 줄까? 너 좀 말아 먹을래? 그럴까? 나 짠 걸 좀 즐겨 먹는 편이라서. 저는 짠 걸 별로 안 좋아해. 아예 못 먹지 않는데 짠 거를. 와 이거는 빈말이 이거 이마트 거예요. 다 이마트 거. 이거는 이제 그 인터넷에 샀어요. 라면은 새우 머리가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바삭바삭해? 응. 처음 시작할 때 국물 많을까봐 걱정하시더니 다음에는 더 많이 넣어야겠어요. 아니 짠 게 처음보다 괜찮아요 진짜 여러분들. 근데 짠 걸 좀 저는 좀 즐겨 먹는 편이어서 좀 살짝. 근데 좀 저는 뭐냐 탕이든 뭐든 약간 배추 겉절이 있잖아요. 배추 겉절이 같은 거 되게 좋아해요. 약간 탕을 먹어도 겉절이 같은 게 되게 많으면 좋아요. 그거랑 같이 이제 밥이랑 먹으면은 새우 머리 다 뺐다 얘 그거. 어? 새우 머리. 오케이. 지금 더 맛있는 거 아닌가? 지금 먹어봐. 지금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실수하셨어요? 오늘 치킨이 그렇게 많이 팔렸다는데 치킨 말고도 다 지금 막 팔려있을걸요? 오늘 아마 술집 난리 났을 거다. 흔저울이 빼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너무 딱딱해 이거. 어쩌면 딱딱한 거냐. 햇반을 데워볼게요. 볼케이노 먹으면서 보고 있어요. 볼케이노 되게 맵지 않아요? 좀? 나 볼케이노 되게 맵던데. 국물 좀 빼야될까? 너 이 말아 먹으려는 거 아니야? 응. 아니면 떠서 이렇게 말았던 거 말 거야? 말아서. 말아서? 이거는 약간 볶음밥 먹을 때 약간 그거 건데. 아 이거 사실 뿌리면 안 되나? 국물로 약간 국물 없을 때 딱 볶아먹는 게 낫지 않냐? 아 그래? 아니면 니 참치에다가 여기다 국물 살짝 해서 비벼 먹든가. 서울이요? 서울도 한 번씩 가도? 지금 확실히 그 뭐냐 그 튀김집이 맛있죠. 이제 포장마차에서 막 튀겨준 그
금방 튀겨가지고 이제 비 오는 날에 막 먹는. 근데 밥만 먹으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게 짜지 않았는데 여러분들 처음에 막 좀 짰고. 근데 참치를 그러니까 국물 좀 버리고 이제 볶아 먹을 수 있을 때는 딱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시에나는 1대1 기운 고마워요. 새우 먹을 때 꼬리까지 먹어야 이제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금 더 낮춰준대요. 꼭 먹어야겠네요. 제가 심표머리도 할까 생각을 했는데 예전에는 약간 뭐랬지 얼굴 수 없을 때는 심표머리 하면은 그래도 할, 막 하고 괜찮았는데 해도 약간 얼굴 살이 없어서 저는 머리 라인이 되게 이뻤는데 너무 통통해가지고 난 김말이 왜 내가 튀긴 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맛있긴 해, 진짜. 연상이나 연하 상관없죠, 네. 순대 리얼 사운드. 저는 고추튀김이 제일 좋아해요. 오징어 튀김도 좋아하고요. 감자튀김. 아, 감자튀김이 진짜 맛있다. 라면을 그러면 밥 한 공기만 해가지고. 아 예전에 BJ들이 좀 그랬나요? 아 요즘에 이제 유튜브까지 생겼잖아요. 이제 유튜브까지 생기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밥을 그럼 여기 있다가 할게요. 혹시 모르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너무 짜게 보일 수도 있어. 네 일본 라면 자체가 좀 짜니까 좀 이게 왜 이렇게 짤까? 신기해 라면 자체가. 이게 원래 말아먹는 정도는 아니야. 저는 좀 배를 좀 채우고 싶어가지고 거기 여기를 조금 해서 참치를 말아. 아 참치 이게 하나 다 버리 아, 넣기 아깝다. 그래? 나중에 써먹어야지 이것도. 참치야 나중에 보자. 이거 아깝잖아 여러분들. 조금 넣으려고 이거 냉장고에 뜯기는 좀 그래가지고 좀 쓰고 형이 거기다가 이제 김치 참치 해줄게. 아 그런가? 응. 형이 재료를 이제 아니 뜨자기 쓸 줄 알지. 좀 쓰고 이제 갔다가 김치를 딱 김치랑 참기름 딱 해서 이제 볶으면은 그러기 맛있지. 맛있어. 여러분들 진짜 밥에 참치랑 스팸만 있어도 밥도둑이라고 하잖아 여러분들. 와
근데 진짜 밥 도둑은 간장이나 계란이나 참기름 있으면 나 그런 거 되게 좋아해. 약간 그냥 간단한 거 되게 좋아해요. 국물 이 좀 되나? 좀 더 줄까? 네, 여러분들 개구리 차단했어요. 개구리 봐주지 않겠어. 쟤는 신고 넣었으니까 여러분들 조만간 경찰서 갈 거예요. 네. 뭔 너 안티를 어? 귀엽게 써야지. 하나 고맙습니다, 형님. 맛있네. 근데 이게 그닥 그렇게 밥 말한 먹는 거 아닌 것 같아 그냥. 느끼해가지고. 밥 말아 먹기에는 진짜 한국 라면이 짱인 것 같아요, 근데. 국물은 좀 느끼한 면이 좀 많아, 이게. 네. 아이디가 똥개야, 저분. 차징이. 아이디가 똥개요? 네, 아프리카에 봉수 송출하고 있어요. 아, 구독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구독 취소 누르면 안 돼요. 참치가 들어가니까 더 고소해요. 아, 제가 원래 좀 오물오물하게 먹어요.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쩝쩝 소리 안 내려고. 여러분들 예전에는 제가 이제 요리 똥개새끼 하기 전에는 양파를 쓰든 파를 쓰든 그날 쓰고 맨날 다 버렸거든요. 약간 다음에는 뭐 요리할 일도 없는데 내가 뭐 다뒀어 하면서 다 버렸는데 요즘은 달라요. 예전이랑 쓰고 남은 거는 이제 그 종이백 있잖아요. 지퍼백, 지퍼백으로 장가놔요. 나중에 또 쓰게끔. 약간 이제 이쁜 그릇이 보이면 사고 싶고 약간 나도 모르게 약간 주부 정신이 됐다 해야 되나? 그게 좀 많이 바꾼 것 같아요. 주부 본능. 이렇게 많이 먹어도 여드름이 별로 안 나서 부럽네요. 그러니까 너 여드름 많이 안 난다? 여드름 있어봤자 사라진다고요. 며칠 뒤에. 아, 이렇게 감쳤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조심해요. 물도 조심해.
와, 동생. 와. 그, 전 진짜 잘 먹는 편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주위에 친구분들 얼마 잘 드십니까? 아버님들. 진짜 잘 드세요. 아저씨도 진짜 잘 드세요, 진짜. 진짜 많이 먹는 편 아닌데. 탄산수가 이게 종류별로 있어요. 저는 시드램을 좀 자주 먹고요. 이 트레비는 이제 양이 좀 더 있는 것 같았어요. 이거 먹기도 하고 그냥 보이면 먹어요. 이거는 치즈 스틱 굳어가지고 빼고. 와, 여기까지 먹자. 그럼 잘 먹었습니다. 녹화 끝. 녹화 끝.